갑술 무진병진. 무진병진 병화. 병진 순행이네. 의뢰 수도를 해. 병자 정추. 육대운이고요. 53세. 하, 이 사주 격잡는 것도 참 그래요. 이 종합격이에요? 편입격인가요? 편입격이지. 나 편입격으로 잡았는데? 종합, 토일간은, 토일간은 진술충이 쫙 깔렸다고 해서 종으로 보면 안 돼. 월지가 미월이었다면 종으로 볼 가능성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월지 미월 외에는 종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일간이, 야, 야, 신약한 거야, 이거. 아, 자기랑 성분이 같은 토라도. 그럼, 신약한 거예요. 자, 진토는 자기를 극하는 토, 네? 토였습니다. 진주을목이 있단 말이야. 그쵸? 네. 수토는 내가 생을 해줘야 되는 토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화로서 격을 잡아야 돼. 그러면, 정인격에, 아, 편인격에? 비겁용신이네. 예. 아, 편인격에 평관용신인데 수도 있고. 편관, 예? 갑기함으로 갑은 못 쓰잖아요. 아, 갑기함으로 묶였네. 갑이 잘 안 된다니까, 무토 때문에. 그래? 아. 아, 갑목이 무토를. 아, 이거, 이걸 자꾸 놓쳐서. 갑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거 아. 그냥 그대로 빳빳이 살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편인격에 비겁이 우선이지만, 편관이 나타나면 편관 위주로 봐줘야 돼요. 살이, 네. 편관 위주로? 저도 이거 묶였다고 봤네. 그러면 편인격에 편관 위주로 볼 때, 자, 식상이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성격이라고 했어요. 살인, 상생, 무조건 다 똑같습니다. 편인격이라고가 아니고, 우리가 살인, 상생 구조의 사주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식상이 있는 없나를 보아야 되고, 식상에 만약에 없으면은 일간하고 인승 둘 중에 힘의 균형을 찾아봐야 돼요. 한쪽으로 쏠려요. 예. 그래서 일간이 강하든 인승이 강하든 하면 성격이지만 둘 다 강하면은 파격이에요. 살인 상생 구조는 없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일간이 훨씬 강하죠? 강하죠. 예. 병화는 자기 묘지에 통근해서 그죠? 사홍에 통근한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무토가 강하다고 봐야죠. 일단 이 원국은 그냥 성격된 거야. 평관용신으로요? 네. 평관용신으로. 평관용신으로. 물론 비겁대로 용신을 보는데, 편관이 나타나면 편관을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예. 네? 아. 편관 무시해버리고, 아, 비겁이니까 무조건 성격이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저 걱정도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관이 나타나면 아 얘 위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이거는 보조적인 용신으로 판단해야 이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그 평생 뭐 좋은 운이 없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뭐 시부모한테 시달려 뭐 남편도 별로야.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어. 그렇죠. 예. 먹고 사는 데는 강남에 사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다는 것이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이 사람은. 네. 예? 자, 그렇게 나쁠 것까지도 없는 거 괜찮았지. 올해 이런 때는 괜찮았다니까. 그러고 비법 제대로 뭐 병화 중앙 인성이 강해졌네 이럴 때. 병자 정축, 일단 인생이 강해졌어. 예, 그냥, 이때 비겁운이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일지운 중심으로, 충을 하고 들어왔거든. 네. 예? 일지운 중심으로, 그죠? 네. 일지운 중심으로 이와 같이 충이 되는 사람은,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해.
내 가정적인, 항상 내가 얘기해. 천간은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인 면을 나타내고, 예? 지지는 내 개인사, 가정, 사생활 거예요. 예? 그 가정이 남편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가정. 내 내면적인 세계. 내 내면적인 세계 전체를 얘기해. 아, 그리고 지금 이사주는 비겁하고 인성의 힘의 균형에서 비겁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성격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병자 정축 때문에 인성의 모습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으면 파격되는 건가요? 그렇지. 운에서도 맞춰주면 파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도 강해. 그래도 일간 강해. 인성보다. 병정화 와도 지지에서 예를 들어 오화를 병호 정미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인성이 또 강해진다고 하는데 병자 정축 들어오면 이거는 허당을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대운도 뭘 자리에 밑자락에 뭘 깔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병격이 옵니다. 언제 오느냐면 언제 오겠어요? 병진데요? 경신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진 신사일 때는 뭔 격으로 바뀌냐면, 식상으로 바뀐다. 자, 경금 때는 뭐냐? 이때는 식신격으로 바뀌어요? 식신격이 기식치살이에요. 기식치살 되는구나. 자, 상간 때는 상간 폐인의 편가를 썼는데 이사주는 이때는 안 좋아. 왜? 상간 폐인도 상간하고 폐인하고 합을 해버리는 바람에 편간이 홀로 나왔어요. 편간은 자유로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은 66 신사대운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53세. 뭐, 전체적인,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이, 내가 뭐 묵고 사는 데 지장 없고 뭐 살기는 살았지만 내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돼, 이사주는. 뭐 그냥 격하고 상관없이 뭐 지지에 화계지를 깔면은 뭐 좀 뭐 인생이 뭐 순탄하지 못하고 막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그렇지. 쪽으로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자 우리가 지지에 진술 중이가 있는 걸 화계살이라고 해요. 화계는 이 화려할 화자야? 네? 화자 어디서 나온 거야? 걔는 이게 뭔 덮을 덮자. 화려함을 덮어볼 때 말이야. 네. 그럼 내 인생이 쉽게 하면 활짝 피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지의 진술 준비를 쭉 깔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화계가 뭐냐? 고독. 네? 천상의 고독한 별을 확인하래.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되게 많이 와요.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 이상.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괜찮아도. 그렇지. 내면적으로는 우울한 거 쓸쓸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또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내가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사귀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덮어버렸다, 인생에. 내가 사람이라는 게 화려하게 살고 싶고, 그죠? 즐겁게 살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그게 필요하잖아. 여자는 특히 또 그래, 화려함, 이런 거. 근데 그걸 덮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사주 공부를 해야 돼.
사주 공부를 이렇게 딱. 사주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알면서, 내 인생의 흐름을 알면서, 거기서 위안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 세운에서 저런 글자를 막 극하는 오행이 오면, 그때는 또 반짝 좋아지는 거예요? 세운은 그렇지 않고, 세운은 1년이고. 그냥 원국이. 예, 대운에서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지. 그러니까 대원에서 그런 오행이 와가지고 저런 글자를 좀 그걸 많이 해준다거나 충을 해주면. 근데 이사주는 그게 예, 좀 참신 될 수 있는 이사주는 유금을 또 깔고 왔어요. 그러면 임목 들어오면 유금한테 깨져, 묘목 들어오면 또 유금한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계살들이 예? 항상 존재해 그냥. 그러니까 뭐. 뭘 해보려고. 그럼 남들 보면은, 우리가 천간구조나 이런 걸 보면은 사주가 승격됐잖아요. 그렇죠. 남들 보면은, 기부인처럼 보여요. 강남에 살고. 강남 살아? 네. 그러니까, 기부인에 뭐, 이렇게 남들 보면, 나는 남편도 괜찮을 거야. 네. 살인상생 구조거든? 네. 살인상생? 거의 뭐. 편관 쓰는 것 중에, 제일, 여자들이 제일 괜찮은 게 살인상생 구조예요. 제살해버리거나 합살해버리면 남편 나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같이 가는 거잖아. 네. 평가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 살인상생이.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그것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여자 살인상생 구조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남편도 괜찮은 남편 데리고 살아. 모시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응? 근데 내면적으로 이러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병격이 이때는 병격이 오면 뭐 기치살 가는 건 좋은데 이때 상관하고 편하고 합을 함으로써 편관이 따로 오면 아마 이때쯤 되면 엄청 힘들어할 거예요. 엄청 힘들어. 자, 그럼 이혼할 수도 있어.